안녕하세요, 레스티아입니다. 오늘은 디스코드 플러그인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배럴 디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. 배럴 디스코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 영상의 1분 18초를 참고해주세요. 플러그인 리포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. 플러그인즈 오픈 플러그인즈 폴더를 클릭한 후 복붙해주세요.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. 취소를 한 경우 Ctrl R 키를 눌러 디스코드를 재실행해주세요. 플러그인 리포를 켜주세요. 배럴 프렌드 리스트입니다. 친구의 인원수와 같이 있는 서버가 표시됩니다. Complete Timestamp입니다. 메시지의 시간, 분, 초까지 표시됩니다. Display Servers as Channels입니다. 서버 리스트를 바 형식으로 바꿔줍니다. Edit Users입니다. 유저와 봇의 닉네임, 태그, 색상, 프로필, 배너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자신의 PC에만 바뀐 상태로 보입니다. 사용한 이미지를 우클릭 링크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주세요. 테두리가 초록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이미지 유틸리티스입니다. 이미지 우클릭 시 바로 파일 다운로드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 줌 기능을 지원합니다.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배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을 넘겨서 볼 수 있습니다. 세팅스에서 다운로드 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. 폴더 경로를 우클릭, 주소 편집, 복사, 붙여넣기 후 폴더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. 사용하지 않는 검색 엔진을 끌 수 있습니다. 조인드 앳 데이트입니다. 서버에 가입한 날짜를 알려줍니다. 세팅스에서 자신이 속한 시간대 조정과 어미 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. 라스트 메시지 데이트입니다. 서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팅스에서 자신이 속한 시간대 조정과 어미 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. 메시지 유틸리티스입니다. 딜리트 좌클릭해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컨트롤 좌클릭해서 메시지를 보정시킬 수 있습니다. 그 외 커스텀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Notification Sounds입니다. 알림음을 커스텀 사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메데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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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 멘션입니다. 이모티콘 옆에 멘션 아이콘이 추가됩니다. Read All Notification 버튼입니다. 모든 채널의 새로운 메시지를 읽음 처리합니다. 사용할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서버 디테일즈입니다. 서버 아이콘, 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팅스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Show Batches in Chat입니다. 유저 리스트와 채팅창에 보이온 배치 아이콘이 추가됩니다. Show Connections입니다. 유저 프로필에서
연결된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. 트랜슬레이터입니다. 채팅을 번역하거나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. 어사인 배지입니다. 배지와 부스트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배럴 롤 컬러즈입니다. 유저 리스트와 보이스 채널에 역할 색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. 언리드 카운트 배지에 쓰입니다. 읽지 않은 메시지 수가 카운트 됩니다. 디스플레이 서버 S 채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하이드 채널즈입니다. 단축키와 버튼 클릭으로 채널을 숨길 수 있습니다. 세팅스에서 단축키를 바꿀 수 있습니다. 메시지 로그입니다. 메시지 편집과 삭제한 로그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구글에서 메시지 로그 V2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해주세요. 플러긴즈 폴더에 부탁한 후 버튼을 켜주세요.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플러그인즈 오픈 플러그인즈 폴더에 복붙해 주세요. 컨트롤 R을 눌러서 디스코드를 재실행한 후 하나하나씩 켜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